웅장하게 떠오르는 태양. 지난 1월 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올해 첫 일출입니다. 이제 내일이면 2022년의 마지막 해가 저무는데요.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해넘이나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.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서울은 내일 오후 5시 23분 올해 마지막 해가 지고 1월 1일 오전 7시 47분에 첫 해가 뜰 예정인데요. 전국의 이름난 명소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해넘이와 해돋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수도권 도심의 명소 몇 곳 소개해드립니다. 네, 먼저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이름처럼 하늘의 노을을 보기 최적의 장소입니다. 언덕에 올라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해를 볼 수 있는데요. 새해 첫날 아침 7시엔 해돋이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. 선유도공원은 보행자 전용 달인 선유교에서 여의도 쌍둥이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새해를 볼 수 있는데요. 이곳은 시내버스로 갈 수 있는 데다 평평한 곳의 자리에 유아차나 휠체어로 가기도 좋습니다. 해외까지 이름난 일출 명소 아차산도 빼놓을 수 없죠.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한 예능에서 아차산 일출 산행에 나서면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.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이곳은 산이 높지 않아 쉽게 오를 수 있고 무엇보다 한강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이 뱅깁니다. 수평선 위로 뜨는 해도 놓칠 수 없죠. 인천 영종도 거잠포 선착장에는 상어 꼬리를 닮은 무인도, 매랑도 위로 붉은 해를 볼 수 있어 해돋이 사진 명소로도 꼽히는데요. 새로운 한 해 희망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몰이나 일출 30분 전에 도착하면 좋습니다. 이때 이렇게 너른 하늘에 붉은 빛이 퍼져서 장관인 매지가워, 그러니까 마법의 시간이 펼쳐지는데요. 빛이 고르고 아름다워서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어디에서 감상하든 안전이 먼저인 것 잊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